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쉬고 2주 만에 다시 또 예배하게 됐는데요. 우리 계속 읽어가고 있는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 전쟁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조카 롯만 찾아온 게 아니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에게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면 그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 땅에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자, 이 조카 롯뿐만 아니고 소돔 땅에서 빼앗겼던 재물, 소돔 땅에서 빼앗겼던 부녀와 종들 다 찾아왔거든, 아브라. 그러니까 소돔 왕이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네가 다시 되찾아온 물품은 네가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22절에 내가 실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지고 가지 않겠다. 뭐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돈 봉투 주면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 받지 않겠다. 단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유를 밝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말하자면 내가 준 재물 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고 네가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닐까 봐난 네가 주는 거 받지 않겠어 그 말. 자, 그 앞에 천지의 주재이시요 이말 하나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나 네가 나로 부자 되게 했다 할까 봐 내가 받지 않겠다. 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 기도 제목으로 딱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을 가진 자의 자부심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의 자부심.
단순히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부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을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죽으실 땅이고 부활하실 땅이고 성령으로 임하실 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주셨거든. 복의 근원이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복의 근원인데. 그렇잖아요. 샘의 근원에 무슨 물한 바가지의 물이 무슨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샘의 근원인데. 마찬가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 자부심의 근거가 뭐냐는 거지. 자부심의 근거.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기서 나오는 자부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사단과 원죄와 재앙,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또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는 힘을 내거나 힘 빠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찾아내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요. 돈이 좀 많아지면 자기가 굉장해진 줄 알아요. 뭐 사업이 잘 되고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오면 자기가 굉장히 수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소위 이제 갑질 같은 거를 하는 이유가 육신적인 것으로 굉장히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이제 갑질하다가 많은 뭐 실수들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요. 이제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까지 살리게 되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저 같은 인생도 언약 잡으면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것을 저는 이제는 믿어요.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 세계복음화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한지. 세계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뭐 미국, 일본, 중국, 미얀마, 우크라이나 하나님이 계속 문 열어주셔요. 어제 그저께는 그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인 사명자가 이제 복음을 받고 부산에 중요한 직장에 취직이 돼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이 돼서 오는데 연결을 시켜주더라고. 인도네시아 현지인인데 아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인도네시아 또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 제가 새벽 기도하는 그 영상을 보고 은혜 받았다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저에게 붙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다음 주에는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제가 맡은 지역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오시는데 탄자니아에 지금 신학교도 세워졌고 후대를 교육시키는 EMS도 두 개나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이제 포럼을 듣게 될 건데 아, 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부끄럽지만 우리는 하늘의 배경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재물을 소돔 땅의 재물을 가지고 가도 사실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소돔이 연합군 전쟁에 의해서 다 뺏겼던 거를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전부 가지고 가도 불법 아니에요. 편법도 아니에요. 합법적이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받지 않겠다.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왜? 네가 혹시 나를 부자 됐다고 할까 봐.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요. 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할 사람이야. 말하자면 이런 그 언약적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적 자부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돈이 많다, 하는 일이 잘 된다, 우리의 지위가 높아졌다,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기뻐하거나 자부심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요.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요. 이제는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까지 살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내세까지 다 준비가 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존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욕심내고 뭐 교만해지고 그건 자존심 문제. 그러면서 자긍심. 나는 우리 회사는 세계복음하는 사람이요. 세계복음하는 회사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우리 유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만 하고 간단하게 좀 마치겠는데요. 유 목사님이 청소년 때 아버지가 이제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홀로 이제 내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뭐 힘든 일을 청소부터 해서 힘든 일을 막 두세 개씩 하면서 힘들게 사시는데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는 또 바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한 다음에 다시 와서 아침 밥 차려주고 또 장사로 나가시고 그런 힘든 삶을 사셨지만 이분은 얼마나 멋있게 사셨는지요. 그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셨다. 그럼 이분이 돈이 제일 많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드릴 수 있음에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했던 거죠. 이분이 그 바쁜 중에도 집에 그 잠시 쉬는 시간에 그 부채에다가 대나무 살 붙이는 그 부업을 했대요. 그 부채 그 종이에다가 대나무 살을 풀 발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걸 이제 바르는데 그거 해가 얼마 받겠습니까? 하나당 뭐 10원 뭐 보통 옛날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채살을 발라가면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건축원금 드릴 거야. 그렇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어머님이 하신 저 부채살 붙이는 저 부업이 그야말로 선교기업이다, 선교기업. 1인 선교기업. 뭐 감히 이야기하지만 삼성보다 훨씬 낫다. 뭐 삼성이 들으면 비웃겠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어머님은 거기서 나온 작은 수입까지도 아끼고 아끼고 절약해서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의 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법인이 영적인 자부심, 복음의 자부심,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부심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하루하루를 또 경제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자부심,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